Baby, shoot that shit for me. Would you ride for me? And a nigga lie for me. Stick him up for me. Tell him that it's up about me. Shut it down for me so nobody track me up. 안녕하세요. 로핀입니다.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뽐이랑 산책을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크게 고기한테 물린 거예요. 지금 빨간 면적이 되게 넓은 게 보일까요? 이렇게 계란후라이가 이제는 긁으면은 아플 지경이에요. 아,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쁘아 리벨벳 쿠션을 써줄게요. 페탈 컬러예요. 제가 그동안에 피부톤이 많이 어두워져 있어가지고 탔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탄 게 아니라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색이 좀 어두워지거든요. 수분을 채워주니까 다시 좀 돌아와가지고 이 쿠션을 써보려고 해요. 피부는 몸이 체감하는 것보다 한두 달 정도 계절을 앞서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피부가 엄청 건조해 있어가지고 진정을 시키려고 하니까 막 따갑더라고요, 피부가. 얼마나 건조했으면. 그래서 며칠 좀 그 기분 나쁜 따가움을 견디면서 좀 진정을 시켰죠. 저도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쓸 파운데이션을 좀 사볼까 싶어요. 뭔가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을 쓰고 안 쓰고 완성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싸, 오늘 금요일 너무 좋고 금요일은 합법적으로 맛있는 거 먹는 날이거든요. 게다가 촬영까지 하는 날? 무조건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리고 파우더를 해줍니다. 이니스프리 포어블러 파우더. 이 에스쁘아 쿠션이 매트하기 때문에 사실 잡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살짝만 진짜 터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진짜 오랜만에 커피를 사러 나갔거든요. 오늘따라 이렇게 날씨가 엄청 쨍쨍하고 해도 되게 강렬한 거예요. 커피 사러 가는데 지쳐가지고 사람도 많더라고요, 카페에. 그리고 컨실러 해줍니다. 캐트리스 컨실러 사용해줄게요. 지금 턱에 진짜 왕건이들이 생겼거든요. 압출은 다행히 해가지고 가라앉는 중인데 되게 빨개가지고 거슬리네요. 아, 이따 뭐 먹지? 햄버거 먹을까? 여러분은 햄버거 주로 어디 브랜드 드시나요? 저는 롯데리아랑 맥나를 먹는데 요즘에는 롯데리아예요. 왜냐면 오징어 불고기 버거가 지금 판매 중이거든요. 오징어 버거를 원래 좋아했는데 한 번씩 재출시할 때마다 꼭 먹었거든요. 근데 불고기랑 같이 해서 나오니까 저는 제 입맛에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해. 계속 자꾸 손이 가. 그리고 쉐딩을 해줄게요. 롬앤 오트 그레인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살짝 여기 콧등도 싹 쓸어가지고 조금 끊어줄게요. 오늘도 눈화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신기한 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라카의 포에버 6 아이 팔레트 2번 어텐션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 섀도우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랑 얘네를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런 색상들이 사실 저한테 좀 잘 안 어울리는? 제가 좀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색상들인데 요렇게 섞어서 사용하면 조금 더 웜한 느낌이 들 수 있다고 해서 직접 테스트 해보고자 구매를 했습니다. 궁금한데요. 먼저 요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
밤 타입이긴 한데 막 엄청 무겁게 깔리진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티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애교살 쪽에도 살짝. 그리고 살짝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컬러를 먼저 사용해서 바탕에 깔아줄게요. 발색이 되게 잘 돼가지고 좀 당황했거든요. 제가 겁내하는 색이라서 너무 진한 거 아니야 했는데 잘 퍼트려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밤을 바르고 위에 섀도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뭉치기는 하네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컬러 사용해 줄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정신에 타격감이 있을 것 같은 영화나 그런 걸 안 보거든요. 근데 마스크 걸 주변에서 하도 재밌다 재밌다 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나나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게 됐는데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전반적인 분위기에 조금 이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촬영 전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펄을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올려볼게요. 오, 펄 진짜 예쁘다. 뭐야? 오, 펄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오, 뭐야? 사실 근데 구매하게 된 계기가 저 색깔을 중화시켜주는 밤의 역할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 펄의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홀려서 구매한 것도 있어요. 네, 역시나 너무 예쁜데? 그런 다음에 이 색깔로 아이라인을 넣어줄게요. 약간 보라색 같아 보이는데? 어제 그런 글을 봤어요. 먹는 게 나를 만든다 라는 글. 그 글을 보고서 굉장히 뜨끔하면서 내가 만들고 있는 건 무엇인가. 왜냐면 저는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미쉐린 타이어를 만들고 있는 건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근데 자기 전에 그런 생각 들면은 진짜 잠 안 오잖아요. 빠르게 초콜릿 먹방으로 환기를 시켜줬다. 그러고서 잠이 들었죠. 이렇게 해주고 애교살 컬러그램 사용해서 애교살을 그립니다. 사실 저 같은 타입의 사람은 뭔가 더 건강한 걸 먹는 것보다 그냥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끊는 게 사실 더 건강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알지만 어려워. 밀가루랑 초콜릿 끊다가 지고 부시면 어떡해요? 성격 더러워져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이 컬러를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오,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 볼륨감 채우는데 되게 좋아요. 투쿨포스쿨만큼 잘 올라오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잘 올라오는데요? 좋은데 좋은데. 이 컬러 사용해서 생각 좀 채울게요. 살짝만 터치를 할게요. 저 요즘에 유튜브로 타로카드 보는 거에 재미 붙였어요. 저한테 딱 맞는 답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기도 한데 매번 볼 때마다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좀 신기해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안 믿더니 자기도 몇 번 보니까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은 타로 묘묘님 채널이랑
정회도님 채널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두 분의 그 리딩이 제일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차분한 컬러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컬러를 조금 더 올려볼까? 처음에 색깔을 이렇게 탁 올렸을 때는 엄한 컬러인가 싶기도 했는데 예뻐요, 색깔 되게.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최근에 클렌징 오일을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전에는 마스카라 지우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빡빡빡 막 지웠었는데 클렌징 오일 쓰니까 너무 잘 지워져요. 결이 난리가 났네. 꼬부랑꼬부랑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윽해졌어 눈이. 이렇게 하고서 블러셔를 합니다. 블러셔는 롬앤의 베러덴치크 스트로베리 밀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렇게 깔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손꼽는 블러셔 중에 하나인데 3C 모노 핑크 사용해 줄게요. 가운데 중심으로 해줄게요.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갑니다. 클리오 페어리 핑크. 머리를 조금 더 밝게 하고 싶기도 한데 무슨 색으로 밝게 할지 고민돼. 원래는 좀 레드 브라운 같은 붉은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막상 지금 염색을 코랄 브라운으로 해놔가지고 무슨 색으로 체인지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그다음에 오늘이야말로 진짜 빠르다. 아이라인도 안 그려가지고 그런가? 오, 그렇게 많이 생략되지도 않았는데? 그치, 보면? 요즘에 마스크걸이랑 같이 무빙도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무빙도 보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제가 클립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일부러 클립도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이미 뭐 인스타랑 이런 데 다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스포를 조금씩 당해버린. 컬러그램 풀핑크로 립을 따줄게요. 요즘에 스태퍼 운동을 공복에 하고 있거든요. 공복에도 하고 저녁에 너무 배부르면 저녁 먹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엊그제 스태퍼와 삐걱삐걱 소리가 좀 커지더니 발판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처에 상담을 하니까 얼마나 타시냐고 물어보시길래 30분에서 길게는 50분까지 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타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은 뭐 한 시간씩도 타고 그렇게들 타시던데 오잉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AS 접수했죠. 왜냐면 스태퍼가 굉장히 좋아요. 땀이 되게 잘 나거든요. 원래도 운동할 때 땀이 잘 나기는 하는데 스태퍼가 굉장히 잘 나요. 15분만 해도 그냥 죽죽. 30분 하면 진짜 와 이렇게. 베이스 립으로는 헤라의 스피치리스 바를게요. 이 컬러도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찐득하다 못해 머리카락이 막 붙어가지고 잘 손이 안 가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앞머리를 안 했어요. 어쩐지 뭐가 허전하더라. 제가 눈 사이가 살짝 먼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눈 상담 받으러 갔을 때 물어봤거든요.
이미 코가 높고 진짜 미미하게 먼 느낌이래요. 진짜 미미하게. 트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화장으로 커버하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는 마카의 피그린 발라줄게요. 제가 어제 손에 한번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착색이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제가 라카 다른 제품도 사용을 하는데 얘가 제일 착색이 강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얹어볼까? 예쁜데? 좋아 좋아. 제가 근데 오늘 머리를 아직 못 정했거든요. 일단 머리까지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짠! 어때요? 오늘은 화장 자체가 좀 차분하니까 머리도 조금 성숙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안으로 말리게 머리를 펴봤어요. 잘 어울리는데요? 맨날 혼자 하고 자화자찬하기. 제가 그리고 검은색 옷을 되게 안 입거든요. 요 홀터넥 나시랑 세트거든요. 이게 갑자기 입고 싶어가지고 같이 연출을 해봤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이런 느낌. 양쪽 다 빼면 너무 좀 사연 있는 여자 같아서 이쪽은 살짝 넘기고 이렇게 해야 그나마 조금 더 생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쁩니다. 예이! 성공! 이거를 찍기 전에 눈에 테스트 해보면 좋은데 일부러 이 모양을 망치기 싫어가지고 그냥 안 썼거든요. 손등에다도 테스트 해볼까 하다가 아, 그 필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했는데 예쁜 것 같아요. 아, 한결 마음이 편한데? 이따가 맛있는 밥 먹을 자격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앞머리가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 살짝 옆으로 넘기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더 기를 것인지 아니면은 이 길이를 유지할 것인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아이라인을 따로 안 한 게 좀 더 그윽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은은하고.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